오늘 저녁은 제가 보통 요리할 땐 한식이나 일식이나 중식을 집에서 하고 마이클은 보통 파스타나 그릴 요리 같은 거를 주로 하거든요. 오븐 써서 하는 요리? 제가 요새 김치찌개가 되게 간단하니까 김치찌개를도 한창 좀 자주 해주다가 마이클이 좋아하는 한식 중에 하나가 또 닭볶음탕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해주려고요, 진짜. 닭다리랑 허벅지살? 뜨거운 물에 한번 끓여가지고 지금 물로 빡빡 씻어놓은 그런 상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볶음탕에 감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마이클이 고구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코스트코에서 또 고구마를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대신 고구마를 넣어가지고 할 건데 또 양파, 닭볶음탕도 진짜 간단한 요리 중에 하나예요. 한 입 크기로 깍둑썰기. 물을 자박자박 하고요. 부어주고 양파를 일단 한 번 넣어주고 좀 싹 부어주고 다진 마늘 이게 두 덩이 넣을 거예요. Oh, with the chicken thighs as well. Yeah, and then sweet potato. Yeah. After you put sweet. Yeah. That was amazing. 여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한번 포로로 끓이면 끝이에요, 이제. Super excited.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 for making wonderful, wonderful, delicious 점심. 저녁. Yeah. 저녁. I cooked it for like 2 hours, you know. Should be really tender. That's delicious. 닭볶음탕은 딱히 스킬이 필요 없고 그냥 약불에 오래 하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비가 계속 내려요. 이번 주 주말은 계속 비 온다 그래서 원래 시내에서 영화 보려다가 차라리 그냥 실내 쇼핑센터 가서 거기서 쇼핑하고 저녁에 미션 임파서블 보려고 미리 예약했거든요. Yeah, so they make a donuts here from scratch. 먼저 커피 하나 먹고 여러분 온 김에 여기서 가구 구경 좀 하려고요. 날 세고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한쪽 벤치로 돼 있고 한쪽 의자로 돼 있는 거. Yeah. Nice sofa. 이런 전신 거울 집에 두고 싶어. I think yeah. I don't like the frame though. Oh, it looks so fun. 20% off. Display model. Oh, wow, it's so bad. 이 소파 750만 원인데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럼. You want the frame? The frame. The best one. Yeah. Again, maybe if the ceiling was about as high as this one. Okay. 이런 거 한쪽 벤치로 돼 있는 거 너무 예쁘잖아.
They're quite nice. And then you can, you don't really put anything on them. Mm. 저희 지금 집에 있는 게 동그란 거여가지고 다음 집에 이사 갔을 때는 아마 직사각형으로 된 테이블을 살 것 같은데 샤워했어요. 지금 쓰는 에어팟이 2세대 건데 오래 썼더니 음질이 안 좋아져가지고 뭔가 한쪽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세대 나온 거 새로 사려고. Yeah. 다음 주 마이클 결혼식 아니 마이클 결혼식이 아니지. 다음 주 마이클 친구 결혼식 있어가지고 드레스 지금 있는 거 입어도 되는데 온 김에 좀 보려고 자라 왔거든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겠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색깔이 약간 캐주얼한 재질이긴 한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코랄기가 더 핑크인데 긴 원피스인데 귀여운데?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되고 구두에다가 신으면 또 결혼식 같은 데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이게 핏도 되게 예쁘게 돼 반갑습니다. 바람이 좋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보러 왔어요. So, Bobby. Bobby, I'm gonna watch like next week. Yes. Yeah. We're all pink now. 아, I rent out this shopping center for you. Ooh. It's just for us. So I can do exactly what I did today. Like actually, that sounds good. 저희 영화 보고 나왔던 지금 거의 12시 돼가지고 여기 안에 쇼핑센터 문 다 닫았거든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Run around. I'm here. In one of the quintessential British shopping arrangements, and what we can see in front is a wild Una. As you can see, she's frolicking around, and she's very fond of her solitude. She's not lonely, she's just having fun. Huh? Oh, hi. What are you doing? Someone's job. That should just be the open. That should just be the hard open. 지금 이제 12시 거의 다 됐어. 근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이클이 현대백화점 생각난대요. 저희 한국 갔을 때 CGV에서 심야 영화 보고 이렇게 문 다 닫았을 때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각 12시 25분인데 마이클이 배고프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What? No, nothing. Nothing about Tim Hortons drive-thru. 여기 24시간 안에 드라이브 스루 있어가지고 먹을 거 좀 사가려고요. 오늘 저희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옷 이것저것 입어보고. 근데 결국엔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 둘 다 옷은 아무것도 안 샀지만 제가 요거를 샀다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게 에어팟 2인데 그거를 거의 지금 4년 넘게 썼거든요. 다른 문제만 없으면 더 오래 쓰고 싶은데 오른쪽이 약간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음질이 깨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지 좀 한 달 정도 넘었거든요. 수리하면 새 거 하나 사는 값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집에서 편집할 때만 쓰고 들고 다니는 용으로는 새 거를 샀어요. 짠, 언박싱. 기다리는 동안에 음식. 이거 뜯을 때가 기분 제일 좋잖아. Actually, it's not This is slightly bigger than slightly
wider. Two generations. Oh no, that means you have to buy a new accessory case. 에어팟 2보다는 3세대가 조금 더 넓네요, 이렇게 옆으로. 프로를 살까 잠깐 고민했는데 프로는 그 여기 끝에가 고무 패킹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끼면은 주변 소리가 너무 다 차단돼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Oh, look at that. Ooh, wow. Well, it's a slightly different shape. No, that's why they're bigger. Big. Oh no, it's trying to pair. No. Do you want to try? I think it's slightly bigger. Yeah, they are slightly bigger. Oh, actually, they are slightly bigger. Oh, cheers, thank you. Have a lovely night. Cheers. 아까 12시 반이었잖아. 지금 1시? 1시 20분? 거의 1시간 기다렸어요. 줄이 엄청 긴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 게 억울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도넛이랑 그리고 저는 팬케이크 하나 하고 마이클 버거 하나 있어요. 이걸 하면? Fat mode activated. 여기가 캐나다 브랜드인데 오 팬케이크 또 That's cute. 늦은 시간에 이런 음식을 먹다니 Not bad. Pretty good actually. Better than McDonald's. Better than McDonald's? Well yeah. But like the beef tastes better. Should we go home? Yeah, should we go home. 집에 갈게요 여러분. One more bite. 너무 피곤해. 여기서 한 시간이나 기다릴 줄 몰랐어. Let's go. 오늘은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원래 재택근무할 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냉동실에 있는 고기 같은 거 미리 해동해 놓으면 저녁할 때 딱 적당히 다 녹아 있거든요. 오늘 출근했는데 아침에 고기를 빼놓고 간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귀찮을 때 조리 시간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양배추 덮밥인데 제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재료도 양배추, 참치 통조림만 있으면 돼요. 저는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추를 좀 더 넣을 건데 이거는 그냥 옵션이고 아, 그다음 계란. 계란으로 맛 중간에다 올릴 거여서 양배추를 그냥 최대한 진짜 얇게 채 썰어가지고 고추도 그냥 얇게 다져가지고 위에다 올리기만 하면 돼요. 계란이 사실은 약간 반숙으로 돼야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 터트려가지고 섞어먹어야 맛있는데 지금 너무 오래 익혀서 계란 노른자가 다 있긴 했는데 여기다가 진짜 살짝 칼로린 낮은데 포만감도 진짜 오래가고 편하거든요, 속이. 저는 지금 아래 현미밥에다가 오트밀 살짝 섞은 밥을 넣었거든요. 제가 요새 이 메뉴에 또 빠져가지고 한창 재택근무할 때 점심 메뉴로 며칠 연속으로 이것만 만들어 먹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이거 이 메뉴 추천합니다. 귀찮을 때랑 그다음 다이어트 할 때. Isn't this how it's supposed to be?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